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보기 502호 이번 커버 스토리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 캠프,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박지원 위원장에게 듣는 필승 전략을 표지 이야기로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커버 스토리에 앞서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그 언론사 중에 그리고 이 사건을 취재했던 모든 기자 중에 가장 적확하게 이 사건을 알고 있다라고 저희가 자신을 하는데요. 팩트체크 코너인 팩트인에서 안철수 후보의 안랩 BW와 관련된 의혹을 이종태 경제전문기자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안랩 BW 의혹을 이해하려면 주식회사 법인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종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기자가 경제기사를 쓸 때 예를 많이 들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쓰거든요. 이번의 경우 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인은 그 자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법률적 인간으로 간주되는데요. 흔히 경영자가 최대 주주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타인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서 안랩의 BW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랩은 1999년 10월 12일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주식회사 안랩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 20년 뒤에 25억 원, 즉 원금 이자를 다 포함해서 갚는 조건입니다. 연간 금리로 따지면 10.5% 복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BW에는 덤이 붙은 회사채란 의미인데 말 그대로 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는 것은 물론 덤까지 끼워준다는 건데요. 그 덤이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이냐? 해당 기업이 새로 발행할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한 금액만큼 인수할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주당 1만 원에 100만 원까지 매입할 권리를 얻었다고 치면, 신주인수권부를 사채를 얻었다고 치면 이 기업이 나중에 이제 주가가 2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100만 원으로 100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 100주를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당연히 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기존 지분에 맞춰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 10%를 배당을 해주고 배분을 해주고요. 20%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는 20%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랩의 신주인수권은 아주 좀 특이한데요. 대표이사인 안철수 대표에게만 몰아주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직접 한번 그 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1999년입니다. 1999년 횟수를 정확하게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에 안랩에서 신주인수권 무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안랩에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실제 빌려준 돈. 실제 빌려준 돈이 3억 3,950만 원입니다. 즉 안랩의 BW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20년 뒤에 만기 20년 뒤에 복리 10.5%로 따져서 25억 원을 갚는다는 겁니다. 25억 원을. 그런데 안랩 측이 만기 이전에라도 안철수 대표에게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에 1년 뒤죠. 2000년 10월에
이 빌린 돈을 안랩이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안랩에게 3억 3,95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안랩은 실제로 1년 뒤에 이 3억 3,950만 원을 안철수 대표에게 갚습니다. 상환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상환을 했죠. 상환을 하니까 당연히 이 빌린 돈을 상환해 주면서 회사채는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BW에는 덤으로 보너스 덤이 붙어 있다 했죠. 그게 바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즉 신주 인수권 25억은 살아 있습니다. 이건 살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는 요 3억, 회사가 돌려준 3억에다가 20억 원을 더해서 이 25억 원이라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을 또 거치게 되냐면요. 안랩이 BW를 발행한 이후에 무상증자하고 액면 분할을 거쳐서 주당 5만 원으로 25억 원 상당의 안랩 신주를 매입할 권리를 갖게 됐는데, 결국 주식수를 크게 늘리면서 주당 1,710원에, 1,710원입니다. 주당 1,710원에 25억 원 상당의 안랩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조정됩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는 3억 3,950만 원을 안랩에 빌려줘서 25억 원 상당의 안랩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3억에다가 빌려준 되돌려받은 3억에다가 20억 원을 합쳐서 25억 원으로 주당 1,710원으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몇 주를 사게 되냐면 146만 1,988주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에, 1년 뒤에 2001년에 안랩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가 신주 인수권으로 취득한 주식수로 환산해 보면 액수가 무려 이때 336억 2,6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는 불과 2년 만에 이 25억 상당을 투자를 해서 336억 원, 12.5배만 되는 336억 2천만 원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액기스로 정리한 안랩 BW 5억입니다. 이거 설명 들으신 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본 사건 또 연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99년 2월에 삼성 SDS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합니다. 이른바 이게 그 유명한 삼성 SDS 신주 인수권 저가 발행 사건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 BW를 이재용 남매에게 건네주면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이건희 회장 등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랩 BW 의혹과 관련돼서 2012년 최종 출마는 안 했지만 후보 그 정치권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미 검증이 됐고 상당한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랩 BW 의혹을 가장 많이 취재하고 가장 적확하게 취재했던 이종태 기자 설명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는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안랩은 왜 BW를 발행했고 안철수 대표에게 몰아줬는지 아직까지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무엇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행이 됐고 어떤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지 독자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커버 스토리는 정치구단 캠프사령관은 이렇게 본다. 이해찬, 박지원, 문재인 캠프 그리고 안철수 캠프의 좌장격인 말 그대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거친 이 두 정치인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 국장이시죠. 이수기 기자가 모처럼 두 분에게 송곳 질문을 던졌는데요. 먼저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직책만 세 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위원장직을 사퇴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당 중심으로 예 위원장 선대본부가 꾸려지면서 무려 세 개나 지금 맡으면서 거의 전체 현장과 중앙당 다 누비고 계십니다. 지금 이해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예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으로 봐서는 낮게 잡으면 5%, 많이 잡으면 10%포인트 이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이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위원장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낙관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젊은 층 20대들의 투표율이 유례없이 높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인터뷰가 지난주에 있었던 인터뷰인데 그래서 이제 일요일 텔레비전 토론의 상황은 저희 마감 관계 때문에 저희가 보통 금요일날 마감하기 때문에 일요일 상황은 담지 못했는데 이해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텔레비전 토론을 예상했는지 이런 얘기를 인터뷰 과정에서 했습니다. 남은 변수가 뭐 같냐고 물어봤더니 텔레비전 토론이 가장 변수가 될 것 같다. 거기서 약간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뭐 이해찬 위원장의 워딩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편견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 접근을 잘못했다. 끝장 토론 하자면서 토론을 하면 자기가 압도할 것처럼 기대를 부풀려 놓더니 진짜 까보니 허당이더라. 안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식 수준이 신문 스크랩 정도다. 단설 유치원만 해도 왜 그걸 만들었는지 정책의 맥락을 모르니 실언이 나오고 또 학제를 바꾸자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걸 하려면 교대 사범대든 정원도 조정해야 되고 국과목도 조정해야 되고 시설도 많이 바꿔야 하고 준비기간만 7년 넘게 걸리는데 당장 학기제도 못 가꾸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특히 이제 안 후보의 말말말처럼 몇 가지 설화가 지금 좀 계속 온라인상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 분인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전 토론을 마지막 변수로 꼽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그 메모와 관련돼서 또 언급을 했는데요. 이해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걸로 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캠프 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제 안철수 캠프는 남은 대선의 변수를 보고 또 승산을 어떻게 보는지 뭐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당선되는 게 아니라 당선시키는 거다. 예, 그런 또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수기 기자가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안철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 주춤거리고 있다. 어떻게 보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박지원 위원장 역시 편견 없기 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발언한 대로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텔레비전 토론, 유치원 발언, 그리고 김미경 교수 보좌진 사적 운영 등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보더라도 토론이 좀 중요한데 토론 있는 날은 무조건 앞에 일정을 과감하게 줄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남은 토론에 변수, 영향을 끼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자들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좀 발판을 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지역 기자들 같은 경우 안철수 후보가 70%, 문재인 후보가 30%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낙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 근거로는 호남 향후의 얘기를 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에 주로 호남을 누빌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과의 이른바 그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후보 조정되면서 막판의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수기 기자가 물었더니 박지원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능성도 없고 절대 안 한다. 지금도 구여권 인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 받고 있다. 안철수 유승민이 통합할 경우 누굴 찍을 거냐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59대 27이 나왔다. 호남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래서 호남은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론조사 기관이 문재인 심상정 단일화하고 안철수 유승민 통합할 경우에 누굴 찍냐고 물어봤더니 문재인 후보 쪽이 59, 안철수 후보 쪽 27 나와서 박지원 위원장 얘기는 절대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역시 안철수 후보와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그냥 이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남은 변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박지원 위원장은 결국에는 검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일까요? 지난 일요일에 이 인터뷰 이후에 텔레비전 토론에서 유독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검증 공세, 뭐 국민의당 캠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증 공세를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각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인포그래픽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가을부터 2017 대선 아젠다 검증 시리즈 재정도 살펴보았고요. 일자리, 노동도 살펴보았고요. 기본소득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주거, 그 다음에 보육, 한반도 정책을 한꺼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과 관련돼서요. 각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변진경 기자가 꼼꼼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 교육 공약의 총괄을 맡고 있는 김상건 전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이른바 552 학제 개편안에 만든 핵심 인사였던 조용달 안철수 캠프 교육혁신위원장 두 분을 각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인 고정 코너 중에 하나인 학교의 속살이라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교사 그리고 학원 선생님, 대학교 교직원 등 저희 필자들이 한번 캠프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육 공약과 관련돼서는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아동수당 부분을 임지영 기자가 살펴보았는데요. 특이하게도 여기서도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만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호성 기자는 각 후보들의 주거 공약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남문희 한반도 전문 기자는 사드 정국 초래한 이 해법과 관련돼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젠다를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청관율 기자는 지난주부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 있고 안철수 후보 진영의 딜레마는 뭔지를 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커버스토리가 꾸려져 있고요. 커버스토리 이외의 기사 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선 국면과 함께 좀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전혀 별개 사안이긴 합니다. 바로 사법파동입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판사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일선에 있는 판사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차성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개혁 방안과 관련돼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이걸 풀려는 대법원의 자세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풀려야 되는지 부분을 글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직 판사가 밖에 원고를 쓴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용기를 내서 써줘서 저희가 지면에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5.18을 맞아서 정의상의 인사이드가 만난 사람은 나간채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관 관장 전남대학교 교수분이죠. 나간채 교수를 만나서 전두환 회고록 가짜 역사 부분이 무엇이 가짜 역사이고 그런 부분을 팩트체크 겸 해서 인터뷰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2호에서 주요 기사로 좀 다루었고요. 남은 기간, 대선 기간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저희 기자들 또 발로 뛸 거고요. 끝까지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면 503호에도 단독 기사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미리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